결혼한 부부 중 10 내지 15%가 1년 내에 임신을 못하는데 이를 불임이라고 합니다. 근래에는 난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는 남성에게 문제가 있고요. 40%는 여성에게 원인이 있고요. 10%는 양측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약 10%는 일반적인 검사를 하여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원인 불명의 난임이 있습니다. 난임의 치료는 그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배란에 문제가 있으면 약물로 배란을 유도를 합니다. 심하지 않은 남성 난임의 경우에는 운동성이 좋은 정자를 선별하여 배란 시기에 자궁에 수정시키는 인공수정술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시도를 하여도 임신이 잘 안 되면 체외수정술, 즉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합니다. 1978년 영국에서 루이스 브라운 양이 체외수정술을 이용하여 태어난 이후에 나팔관에 문제가 있는 난임 여성에게 활발하게 시술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만 건 이상의 체외수정술이 시술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술의 임신 성공률을 결정하는 것은 양질의 배아를 얻는 것과 정상적인 자궁의 환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몇 가지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 첫째가 배아 감시 장치입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세포 분열을 하고 또 모양이 좋은 양질의 배아를 선별하면 임신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의 난자를 얻기 위해서 과배란 유도를 하게 되는데 배아를 모두 동결 보존한 다음 한 2, 3개월 후에 난소와 자궁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배아를 녹여서 이식을 하면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착상전 유전자 검사입니다. 체외수정술 후에 배아의 일부분 조직으로 염색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진 배아를 이식함으로써 임신율을 높이고 정상 태아를 출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특히 고령 여성에서는 염색체 이상이 있는 난자의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난자는 착상률이 낮고 수정률도 낮으면서 임신율도 낮고 또 임신이 되더라도 초기에 유산으로 이어집니다. 기존의 체외수정술로는 배아의 형태적인 판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염생체의 이상 유무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수정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